만원방? 네. 카운트가 지난번에 우리 어떻게 했었지? 우리 그 한판 이길 때마다 제가 이길 때마다 많은 돈 안 받는 뭐 그거? 무승부는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 일단 엄마가 이대로 계속 싸워가면은 엄마가 좀 죽을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혈압이 커져서 엄마가 그런다고 했거든요. 이대로 계속 바로 1년도 못 삽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랑 그냥 아예 싸우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근데 너 약속은 쉽게 하는데 지킬 수 있겠어? 오늘 이 당구 한 게임에다가 그런 심각한 약속을 네가 하고 실제로 지킬 수도 있겠어? 네, 엄마가 그리고 저랑 어제 싸울 때 막 목이 아파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저랑 싸울 때마다 혈압이 올라가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위기감을 느꼈어? 위험하구나 이렇게? 엄마의 생명이 위험하구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엄마랑 싸우지 않겠다? 네. 한번 해봐. 해볼만 하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 아, 아빠 먼저. 아빠 먼저. 초크칠을 해야지. 아빠 연습 게임 같은 거 없죠? 아, 말 잘했다. 지금 연습. 너 한번 해. 연습. 아, 네. 아, 이거 이길 수 있으니까 연습. 연습은 아빠도 특별히 아빠 지금 설거지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집중이 잘 안 돼. 이건 연습이. 진짜 이제부터야? 네. 이제부터야? 네. 너는 노란 공, 아빠 흰 공. 야, 우리 서로 먼저 칠 사람을 뱅킹으로 정하자. 선수들처럼. 뱅킹. 저기를 쳐서 여기에 가까이 붙인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거야. 먼저 칠지 상대방을 먼저 치게 할지. 네. 맞지죠? 맞아 쳐. 제가 볼게요. 동시에 치는 거야, 뱅킹. 저기를 쳐서 여기에 가까이 붙이는 거야. 이렇게 바로 쳐서. 응, 가까이 붙이는 거야. 아, 맞지? 네. 진짜. 아, 괜찮아. 파워가 좀 남아가지고. 아빠가 아까우니까 아빠가 결정권이 있는 거야. 네가 먼저 쳐. 너는 신공. 먼저 치는 사람은 신공으로 치는 거야. 이거 계속 제가 계속 해야 돼. 네가 계속 먼저 치는 거야. 신공. 먼저 치는 게 부담이 없을 거야. 아빠는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야. 이게 아빠. 이 스트레스로. 맞아요. 정확히 쳐. 정확하게 맞았다.
안 맞을 수도 없지. 오, 안 맞았다. 아! 이거! 진짜 많았다. 뭐야, 이거? 아이씨. 진짜 많았네. 왜? 궁금하겠는데. 무대가 왜 이래, 이거? 아! 어우! 지지 못하네. 아빠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아빠는, 아빠 그 한 번 이렇게. 아. 정말 일단은 그 1점을 따라. 정확하게 됐어. 목은 게 또 이게. 맞을 때까지 맞은 게 아니야. 야, 엄마, 도와, 엄마, 엄마. 목으로 이제. 엄마랑 싸우지 않기는 적고, 먹을 거야. 죽을 때까지 안 타오기로 했다. 네. 죽을 때까지 말 잘 듣기? 네. 죽을 때까지 너무 심하지 않나? 오. 엄마가 죽을 때,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네. 그래, 그거 좀, 엄마 말이, 엄마 말을 꼭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 오, 이거 약, 아. 오케이, 맞아요. 야, 야, 야. 아, 이건 안 맞지. 누구 맞을 거 아, 오늘 3만원 벌어야 돼. 너 지금 얼마 벌었어? 너 아빠랑 방구 게임에서. 아니, 오늘 맞아. 만원. 오늘 만원 벌었어? 네. 만원이 끝이야. 아빠 이제 칠 순 없다. 네. 아, 왜 이렇게 자꾸 긴장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긴장. 야! 야, 이거 이거 안 맞을 수도 있어. 오, 미안했어. 이렇게. 잘 맞으니까 또 슬슬 왼손으로 쳐보고 싶어. 아빠 왼손으로 칠까 이제? 네. 와, 이거 진짜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 또 새로 걸어야지. 평생 엄마 말 잘 듣기로 했으니까 이번엔 뭐야? 아빠 말도 평생 잘 들어볼래? 네. 평생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 참. 괜찮아? 쌩이 쳤는데 정확하게 들어가냐. 너 오늘 좀 재수가 좋다. 참. 뭐 재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너 내년에 진짜 열심히 연습하면 내년에 TV 나갈 수도 있겠다. 야. 아빠만 평생 잘 들어서 뭐하냐.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나 왼손으로 친다. 왼손으로 잘나. 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이제. 아! 아! 어, 뭐야? 그 2만원 빵이 되는 거야, 이거? 그럼 너무 일찍 끝나는데? 네? 너무 일찍 끝나는데 그러면. 아, 그래도 뭐 간대 그냥 10시인데 가야지. 이번 판에 네가 이기면 그냥 끝이고 아빠가 이기면 한 판 더 해야지. 네.
노래 진짜. 아, 아까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 또 이거 두 배로 걸어가지고 아빠만 평생 잘 듣기랑 정현이 용돈 요추. 네가? 너 돈이 어디 있다고 용돈 요추? 너 돈 벌어? 아니 그래도 생기면 정현이 용돈 요추. 그럼 네, 감사합니다. 아우, 왜 이러지? 연습을 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다. 그럼 지금. 여기 옆에 연습하라고 손까지 그어줬잖아. 여기다 대고 가게 치는 연습. 삐뚤삐뚤하게 나갔구나. 이거 확인해. 힘이 없어. 이게 쓰려가지고. 어디가 쓰렸어? 근데 여기 여기. 근데 그러니까. 아직 모든 아. 다시 해봐. 감사합니다. 아래를 공의 중심보다 아래를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중심보다 위를 쳐야지 공이 힘있게 나가. 세게 치면은 자꾸 이상하게 맞아. 세게 치지 말고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번에 못 만든다면 아빠가 져준 걸 져주시면 되는 걸 알겠지. 맞았네. 오, 안 맞았네? 아, 다행이다. 아, 진짜. 어, 다행이다. 어, 두껍게 맞았어, 이번에. 이렇게 되면 3만원 빵인데 누가 안 돼? 한 개. 응? 아, 한 개. 저기, 뭐지? 그리고 한 개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상한선이야, 상한선. 높이에 한계가 있다고. 2만원 빵 유지. 아빠가 너한테 기회를 아까 많이 줬어. 아, 네. 힘이 너무. 야야야야야. 먼저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우와, 이렇게 좋았네. 한 번 더 하죠? 더 줘? 위에? 아니. 안 맞았잖아. 맞은 거 아니야? 여기서 직접 맞았잖아. 원, 투 쿠션으로. 여기 쿠션에 맞고 맞았어야 쓰리 쿠션인데. 아, 그렇구나. 아, 기회를 줬어. 아, 스윙 평가 다 맞았다는 게 난 좀 의심스럽다, 어떻게. 아, 진짜 그건 잘 맞았어. 어떻게 스윙 평가를, 이런 상황 인식이 이렇게 어두운데 스윙 평가를 다 맞았어. 선생님이 채점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오, 이거 어떻게 왔어요? 오,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재수도 들어가. 아,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쳐야 되면 성공할 수 있어. 아, 역시 왼손은. 왼손은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네. 너에게 찬스를 주겠다. 왼손으로 칠까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네. 아빠는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야. 위험해. 오. 와. 위험했어.
오, 이거 위험하다. 아, 이제 이게 그냥 가야 되겠다. 너만 지금. 자, 10시 5분이야. 마지막이야, 오늘. 너 만 원만 벌어도 되지? 어? 어? 자, 맨손으로 쳐줄까? 왼손으로. 또? 네. 야?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주원아. 아빠, 오른손으로 아까 쳤을 때 실수를 한번 했고, 아, 왼손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실수를 안 했고. 오른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 더 잘할 것 같아. 당연히 오른손. 잠깐만. 이미 완벽해. 이번에는 나의 신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노리지 않겠다. 오. 일로 노리겠다. 자, 그러면. 1, 2, 3, 4, 5, 6. 수팁 2분의 1로 쳐서 여기 떨어뜨리겠다. 3 쿠션. 그냥 편하게 이렇게 칠까? 아하. 어떻게 할까? 1을 칠까? 1을 칠까? 그쪽으로? 네. 그쪽은 좀 어려운데 안 쳐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지금. 도전을. 프로 정도 선수야. 야! 아. 야! 어, 맞았어. 이건 반칙으로. 아. 아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빠는 아직 프로 정도 선수 아니죠? 프로면 되게 잘해야 돼. 프로면 되게 잘해야 된다고? 네, 잘해야 돼. 아빠면, 아빠 정도면 프로 되잖아. 아빠 마음은 프로야. 다시 한 번. 아, 아빠 제가 이겼지 않나요? 이거 이겼어. 어, 또 오르네. 어, 똑같은데요, 그치? 아빠 근데 그 프로가 되려면은 일단 그 뭐부터 해야 돼? 이런 연습해야 돼. 반듯하게 치는 거. 그냥 아마추어 같은 그걸 해야 되잖아. 아마추어가 되기 전에? 네. 그렇지. 충분한 실력이 된 다음에 프로가 되는 거지. 아빠는 아마추어 대회 안 나가셨어. 한 번도 안 나가셨어. 아, 아. 아, 왜 이렇게 치려고 그랬는데. 아마추어 대회 두 번 나갔어. 오, 진짜, 오. 그래서 너, 아빠 몇 승 했어? 기록. 몇 승? 2승 정도 하고. 어, 2승 이러면 돼요? 2승이. 오,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잘하긴 뭐 잘해. 6승 정도 연속해서 6번 정도 이겨야 우승하는 건데. 어, 한 번. 되게...
한번 이기고 한번 져서 지려. 한번 이기고 한번 져서 지려. 근데 그때는 아빠가 방을 잘 못 칠 때고. 그럼 지금 아마추어 대회 나가면 아빠 프로 아 프로면 좀 그렇고. 야, 아빠가 이렇게 치는데 어떨 것 같아? 지금 나가. 뭐 아빠 웬만한 일반인은 당연히 이기시죠. 웬만한 일반인이 어떤다? 그 그래 일반인 중 아니 일반인 중에 좀 잘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아빠 요즘 시간 없어서 당구 잘 못 치자. 너 아빠 당구 치는 거 본 적 있냐? 맨날 컴퓨터만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조공호 아저씨. 그 아저씨 맨날 당구만 치지. 그 아저씨 중에 그 아저씨랑 아빠랑 하면 아빠가 이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조공호 아저씨도 잘하지 않나? 잘하지만 아빠한테 또 맞을 거예요. 아빠 지금 세 번 연습해서 맞힌 거 같은데. 이 정도는 돼야 돼.